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특성과 직무 현장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는 제17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무 현장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보조공학센터에서 제17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 특성과 직무 현장에 맞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중심의 온 오프라인 행사로 열립니다. 오프라인 박람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렸으며 온라인 박람회는 오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박람회 기간 보조공학센터에서는 장애 유형, 직무 환경을 분석해 설계된 8개 테마 전시관과 180종의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통해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그리고 같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주최한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책의 시작과 끝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깊이 고민하면서 그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축제가 경기도 용인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 지회가 주관한 제27회 경기도장애인축제 한마당이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생활체육 종목 경기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휠체어 어울림 행진과 후원금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이 행복을 위한 복지물품을 기증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 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이 곰돌이 복지재단과 WBC 복지TV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약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복지TV 공개홀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동대문 상인협동조합 양춘길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은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동대문 상인들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동대문 최초로 메타버스를 구현한 통합 플랫폼 DDM타운을 6월 중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증된 의료와 건강식품 등은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며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지정 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 감소 추세와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병상 2만 656개를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재유행 때는 전국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정 해제된 병상은 일반 병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병상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며 유행의 감소 추세,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병상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름철 하반기 재유행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의 16%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96%는 스마트폰이 있으며 16%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학령 전환기에 있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생 127만 3,0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과의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3만 5,687명으로 조사 참여자의 18.5%에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늘어난 가운데 남자 청소년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청소년이 많지만 고등학교는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의 상담, 병원치료, 기숙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교사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퇴직 교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 개발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퇴직교사 멘토링을 시범 운영했고 이후 사학연금 수급자와 학교 밖 청소년 140여 명이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78.4%는 진학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8.2%는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0곳 소속 청소년 중 검정고시 합격 인원은 11,366명, 대학 진학 인원은 2,166명에 이릅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 각각 68.3%인 6,752명, 471.5%인 379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멘토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사학연금공단 모집 공고 시 활동을 원하는 센터의 지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은 누구나 멘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이 1년 새 8.6% 늘었고 다문화 학생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 전체 청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총 인구의 15.8%를 차지했습니다. 2060년 청소년 인구는 1980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각종 국가 승인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재분류해 25일 공개한 2022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21년 다문화 학생은 16만 58명이었습니다. 전년 14만 7,378명보다 8.6%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69.6%로 11만 1,371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21.2%로 3만 3,950명, 고등학생 8.9%로 1만 4,308명 순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3년 5만 5,780명의 3배에 가깝습니다. 전체 초중고생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2013년 0.9%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교육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 기술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으로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기업적응 등을 통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이나 졸업자 1,050명을 선발해 3개월 안팎의 직무교육을 하고 취업 상담을 통해 채용과 연계합니다. 교육 참여 학생들에게는 교육훈련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교육훈련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62개 교육기관이 신청해 그중 35곳에 47개 교육과정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17개 교육과정은 클라우딩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 가상현실 등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다른 지역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면 기숙사도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0에서 80% 정도는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각 교육훈련기관별 전공 직무적합도 등 기준을 바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관 9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개관 9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9년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도 많은데 단 한 개의 시각장애인복지관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은 저희 경기도 남부 쪽에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이 하나 더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랍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들은 동료의 장점을 찾아내 시상을 하는 훈훈한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상식을 준비하고 수상하는 직원들을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로비에 꾸며진 포토존은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해 참여한 모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이렇게 집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자회 할 때는 시간을 내서 와서 제가 필요한 것 사가서 또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사회복지관 됐으면 좋겠고요. 9주년도 너무 축하드려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경기 지역 제가 시각장애인 가정의 밑반찬 지원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경기 도내 시각장애인이 빛이 되어주기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봉사단이 발족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시민 참여를 통한 복지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인데요.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캠퍼스에서는 OCU 사회복지봉사단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과 동문 봉사단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다가가는 일련의 활동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대단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희망적으로 응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장애 학생들도 이러한 봉사활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마련이 돼서 더욱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기 중 틈틈이 학교와 학교 주변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현장을 배우며 경험을 쌓게 됩니다.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OCU 사회복지봉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진정으로 전하는 봉사라서 좋은 에너지를 지역에서 많이 표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역의 환경 정화, 사회 이슈의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는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신념을 갖고 야심차게 시작하는 학생 봉사단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교통약자를 위해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내비게이션 업체인 팀의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마을 주민 보호구역 세 곳을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한 교통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 교통 안전 정책 자료로 삼고 이를 내비게이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팀의 모빌리티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도내 상습 과속 장소와 차량 통행량 등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자료를 통해 교통 안전 순찰,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59%에 이르고 있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굽는 테라코타 기법으로 사람들의 다채로운 미소를 담아낸 조미엽 작가의 초대전이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에 꽃을 얹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녀. 점토 특유의 투박함과 부드러움, 정겨움이 교차합니다. 흙을 빚어 재탄생시키는 테라코타 작가로 알려진 조미엽 작가의 초대전이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 나의 바람 너의 미소를 주제로 오는 6월 19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저의 모토가 어차피 부는 바람 웃으면서 맞이하련다가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나의 바람 너의 미소로 정했습니다. 테라는 점토를 의미하고 코타는 굽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테라코타 작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작품이 과연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고비를 넘기고 넘겨야지만 이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이 작품을 하는 동안은 꼭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테라코타는 가마와 흙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날씨에 영향도 많이 받는 작업으로 수많은 인내심을 가져야만 비로소 완성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안나 모든 방면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미술 활동이나 그의 모든 미술에 관련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조미엽 작가가 오랜 기다림 끝에 빚어낸 사람들의 표정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희망과 행복이 잔뜩 묻어납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작품 속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네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들어 친근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말부터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대전 지하철역 개찰구를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교통약자용 하이패스형 개찰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5월 25일 밝혔습니다. 승차권을 개찰구에 태그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는 다음 달부터 개찰구 공사에 나서는 한편 도시철도용 하이패스 카드를 만들어 필요한 교통약자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는 하이패스 카드를 지닌 교통약자가 개찰구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강동대학교가 장애대학생 진로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대학 내 사회적 가치 구현의 첫 걸음을 떼고자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동대학교 장애 대학생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고용,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적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대학생 인력풀 구축과 인적 자원 공유 맞춤형 진로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편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와 청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